CS3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스트롱입니다. 네,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. 네, 오늘은 또 핀마이크 제2탄.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. 만약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준비하신다면 저 같은 똥멍청이처럼 중복 투자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또 두 번째, 조회수도 안 나오는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보야의 BY-M1이라는 핀마이크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이게 스마트폰과 그리고 카메라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양쪽에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시국 제품인 소니의 ECM-CS3라는 제품은 이게 카메라 전용입니다. 이게 단자가 3극이라 가지고 아마 4극 젠더를 꽂으면 될까 안 될까 그게 잘 모르겠네요. 저도 아직 안 해봐가지고, 저는 지금 카메라에 꽂을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.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고요. 뷰티 유튜버 같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초점이 안 맞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거 특이하게 좌우 스테레오 마이크라 가지고 이게 클립이 있는데, 클립을 이딴 식으로 꽂으면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.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서 이렇게 꽂아도 이렇게 돌릴 수 있다. 마이크를 본체를 돌릴 수 있다. 뭐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. 그리고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,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죄 쓸데없는 제품 설명서들만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뭐 파우치 같은 거, 뭐 마이크 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있고요. 이시국 제품답죠? 이시국 제품입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. 마이크 성능을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따로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어떻게 들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비교를 위해서 여기도 녹음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.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처럼 중복 투자 하시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거면 4극으로 된 핀마이크를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카메라에 그리고 그 액션캠에 꽂아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는 3극을 샀습니다. 이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촬영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소리가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,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마이크 부자입니다. 마이크를 두 개나 샀어요. 마이크 테스트를 해봐야겠죠? 스트롱의 ASMR. 말소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. 또 노래를 해야겠구만.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.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. 가정집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은 주위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조용하게 노래를 한번
간단하게 불러봤습니다. 저도 참 이게 녹음이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이번 영상이 폭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핀마이크 소니 ECM CS3 이거 외우기 힘들었습니다. 이게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딸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.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